자, 30세 의원이 된 새정치를 표방한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베이트 의혹이 생기는 것 때문에 과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지금 이제 선거인이 발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이는 분 김수민 의원인데요. 자, 지금 오늘 벌어진 관련된 얘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채널A 정치부의 천상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일단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김수민 의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수민 의원이 누군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 굉장히 앞순위 번호를 받고 이번에 당선이 된 약간 이제 30살의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대학 다닐 때 이제 벤처를 창업해서 이름을 꽤 많이 알렸는데 숙명여대 디자인 동아리 땡땡땡 호텔을 만들어서 아, 호텔 이름이 붙었지만 이게 뭐 숙소, 숙박업소하고 상관없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광고 쪽을 맡는 그 벤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허니땡땡칩 포장지 디자인을 만들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이거를 이제 이 회사를 광고 홍보사로 더 확대해서 이제 기업을 아 젊은 나이에 일군 청년 벤처 사업가로 보시면 될 텐데요. 아버지가 김현배 전 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그러니까 지금 부녀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것들은 무엇인지, 왜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는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첫 차장, 어떻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민 이제 의원이 일감을 A 선거 공보업 제작업체에 일감을 20억 원어치를 이제 몰아주는 겁니다. 왜냐면 비례대표 의원들도 선거 포스터도 찍어야 되고 공보물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이걸 한 회사에 몰아준 거죠, 일감을. 대신에 A 선거 공보 제작업체가 그거에 대한 리베이트로 1억 1천만 원 정도를 아까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는 광고업체에 리베이트로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당에서 뭐 선거 때니까 두 업체 정도 골라서 20억짜리, 11억짜리 일감 주는 건 별로 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할것 같은데 문제는 이 회사가 리베이트를 1억 이상 주는데 이 받은 업체가 김수민 의원의 소유 회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죠? 일단 김수민 의원하고 보통 이제 이런 계약을 할때 선거를 앞두고 수의 계약을 많이 합니다. 선거시 이제 시간도 없다 보니까 뭐 입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의 계약을 맺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저 김수민 의원을 영입할 때 지난 3월에 청년 벤처 사업가를 만나겠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저 호텔 땡땡 호텔 그 벤처 기업가를 찾아갔고 거기서 인연이 돼서 곧바로 그 다음 달에 김수민 의원한테 비례대표 7번을 주고 또 어차피 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사람한테 한번 이번에 광고를 좀 맡겨보자. 그래서 선거 메시지도 저 회사에서 만들었고 선거 포스터도 저 회사에서 만들었고 그런데 만드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건 문제가 없지만 저기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저 왼쪽 밑에 있는 박선수 국민의당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는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으로 선관위에서 같이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문제가 이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박선숙 의원은 이제 안철수 대표와 2012년부터 함께 했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변을 했던 분이라 익히 잘 알려진 분인데, 손수 변호사, 이렇게 리베이트를 주는 거, 뭐, 업계의 관행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그 업계의 관행적인 측면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또는 기타 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뭐 배임수재라든지 기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일단은 뭐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 후에 문제가 된다면은 법정까지도 가겠습니다만 만약 사실을 밝혀진다면은 뭐 그런 형사적인 처벌과 별개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책임까지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어떤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지 궁금하실 텐데 국민대표가 어쨌든 이제 15% 이상의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여러 13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거 비용을 선관위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돈을 비례대표 선거에 썼으니까 이만큼 좀 돌려주십시오. 라고 선관위에 돈을 달라고 해서 받아냈습니다, 국민의당이. 근데
선관위가 줄 수 있는 돈이 한 48억 정도인데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비용, 비례대표 선거비용으로 41억 3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2억 3천이 네. 허위로 계산이 됐다는 거죠. 본인이 리베이트로 받았으면 그 리베이트를 빼야 되는데 그를 전부 다 국민의당에서 전부 다 선거비용을 썼으니까 41억을 전부 다 달라. 네. 이렇게 하면 선관위가 그 부분을 이제 적발을 했고 네. 2억 3천만 원이 과다하게 상됐다 이러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쓴 돈은 선관위가 법에 따라 다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실제 쓰지 않고 한 의원이 된 당시 후보자 회사에 리베이트를 준 돈까지 이것도 우리가 썼으니 세금으로 돌려달라고 그랬다가 과다 계산 혐의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걸린 거였군요. 자 그럼 아직 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봐야 되니까 아직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고 실제로 본인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당 차원에서도 반론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고 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요. 진실은 밝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총회도 발표하겠습니다. 자, 언론에 나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동영 차장. 네. 중앙선관위가 보도자료로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만 중앙선관위 검찰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을 향해서 직접적인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리고 실제 고발이 된 것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변인을 통해서 뭔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분명하게 그 근거를 밝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의혹 제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불신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경록 대변인 이제 그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만약에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면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뭐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한 것 같군요. 뭐 아까 이제 의총 끝나고 네. 김수민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좀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이 된 게 네. 보통 어쨌든 의원총회 본회의 끝나고 왔으면 보통 의원들한테 물어보게 되고 이제 당 대변인을 네. 걸고 넘어가는 경우도 보통 없는데 네. 김수민 의원 옆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게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가 김수민 의원한테 물었는데 변호사가 답변을 하는 꼭 이게 네. 무슨 검찰청에 출두했을 때 변호사 옆에서 답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희한하다. 벌써부터 그런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옆에 변호사를 대동한 것이냐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좀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고 기자들이 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또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김수민 의원은 기자들을 세 번 만났습니다. 의총장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리고 본회의가 끝난 이후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의총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 답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니,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는데 좀 들어볼까요? 해명을 입장 얘기를 해주셔야죠.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 본인이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공당 소속이신데 입장 말씀해 주셔야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선관위 입장 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죠. 잠깐만, 네. 실제로 안철수 대표 역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 당 입장처럼 일단 사실이 아니다. 좀 기다려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검찰의 조사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은 게 언제 보고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조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자, 전차장.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일단 새누리당은 조동원이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손혜원이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약간 1, 2당은 좀 거대 업계에서 이제 검증된 분들을 이제 일감을 많이 맡기는 흐름이 있었는데 제3당은 좀 달랐는데 이유가 좀 있는 겁니까? 일단 젊은 사람에게 어쨌든 국민의당이 새로운 3당이고 또 신당이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좋은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와 이 박수민 의원이 굉장히 오래된 김수민 의원이 오래된 인연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에 처음 만났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당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로 청년들 만나러 간 자리에서 알게 됐고 또 네. 누군가의 그 담당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네. 한번 광고나 이런 거 홍보를 한번 좀 맡겨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덥석 홍보를 맡겼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네. 이제 저 지금 보시는 저 근데 그 저게 대과. 이제 공전에 히트를 쳤던 과자인데 그 과자의 포장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 벤처가 실제로 좀 확장된 형태이긴 하지만 실력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력을 없다고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물론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자기의 이제 또 그 SNS를 통해서 네. 사실 홍보 이런 걸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뭔가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유라든지 뭐 이런 그 제안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초연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뭐 김수민 의원을 뭐 이렇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글을 썼지만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으로서 한번 믿고 쓴 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 검증 기간이 짧았다는 측면에서 네. 이런 문제가 혹시 이제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철수 대표는 좀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근데 대학생이 그 학내 벤처 동아리를 만들었다 저렇게 이제 눈길을 끈 디자인한 거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데 이제 30살이 된 새 정치를 표방한 의원입니다만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미 20대 때도 벤처업계에서는 리베이트가 관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실관계 정립이 먼저겠죠. 일단 검찰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부지검에서 전격적으로 6군데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물론 국민의당 당사나 김 의원 소유의 그 회사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지고 광고 대행을 했던 그 회사를 포함해서 모두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자, 일단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게 이제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 내에서도 좀 단단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검찰을 고발하면서 보도자료 낸 내용 사이에는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 간극은 검찰과 국민의당이 스스로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얘기인데요. 무투표 당선됐던 이군현 의원인데 여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88년도 13대 네. 총선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된 이군현 의원이 네. 이번에 또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1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보좌진의 네. 월급 중에 일부인 2억 4천여만 원을 실제로는 그 회계 담당자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다음에 정치 자금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그 사용 내역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했다. 라는 네. 혐의로 이번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런 유사한 사례들의 의혹들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선관위가 뭔가 증거를 실제로 잡은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서 이 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네.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이군현 의원인데 이제 김무성 대표 체제 사무총장까지 지낸 김무성 대표 아주 가까운 정치인입니다만 이동영 차장 이제 오늘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두 케이스를 보면 선관위 사실 뭐 강제 수사권도 없고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고발을 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선관위가 조사가 빨리 정확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그 선관위에서 이렇게 내부의 일을 깊숙하고 자세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선거 신고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제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한 점의 잘못만 있어도 회계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당선인, 선거의 후보자들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사실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네.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내부에서 이런 투서나 또 신고 포상금을 노린 그런 공익적 목적의 내부 고발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보좌관들한테 월급을 다 주지 않고 내가 너한테 이런 직위를 줄 테니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라. 이런 얘기가 울산의 박대동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실제 벌어졌고 19대 국회에서 확인됐었는데 20대 국회가 문 열자마자 비슷한 일 검찰이 중앙선관위가 찾아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역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